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사랑스러운 음악 천재 싱어송라이터 이진아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진아 씨가 네, 락스 디저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저 진아 씨 처음 봬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아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 또 방청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실 때 목소리도 참 네, 역시나 너무 예쁘시죠. 네. 아니 람팜팜이라는 곡과 함께 등장을 하셨어요. 네. 람팜팜 이게 제목이 독특한데 무슨 뜻이에요? 북치는 소리 람팜팜 람팜팜 약간 그 네. 람팜팜이구나. 그 네. 람팜팜인데 그래서 이제 약간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네. 만들었어요. 약간. 아, 그래요? 네. 아니 아이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순간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웃음소리가 너무 해맑으셔서. 네. 아니 대한민국은 이진아 보유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놀랍고 소중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진아씨인데요. 언제부터 음악에 관심이 있었어요? 음악을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쭉 쳤었고요. 네. 계속 피아노가 집에 계속 있어서 뭔가 할 게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피아노 치고 놀았던. 피아노가 뭐 어렴풋하게 기억나요? 왜 좋았는지, 왜 피아노 앞에 가서 이렇게 뭐 두드리기 시작했는지 뭐 그런 것들 장면들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그냥 뭐 들었던 노래들 같은 거 이렇게 피아노로 뚱땅거리는 것들도 기억이 나고요. 네. 뭐 교회 반주 같은 거 너무 하고 싶어서. 열심히 본격적으로 네, 네 친언니한테 피아노 배우어가지고 막 이렇게 코드 반주부터 시작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교회 반주를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그 길로 더 피아노의 길로 더 간 것 같기도 한데 뭐 제가 조금 전에 그 목소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본인은 조금 뭐 자기 목소리는 자기가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도 저는 제 목소리가 좋은데 어쨌든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분위기를 좀 풀어보고자. 아니 굉장히 참 너무 예쁜 목소리,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들으면 굉장히 어린 소녀의 목소리잖아요. 목소리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본인은 본인 목소리 어때요? 저도 제 목소리 좋습니다. 좋죠? 네. 네 그죠? 혹시나 근데 왜 가끔은 조금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 뭐 우리는 네. 좋다고 무조건 뭐 막상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는데 네. 좋으신 거죠? 좋아요, 네. 좋은데 옛날에는 좀 이제 좀 스트레스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뭐 있었어요? 제가 학교 20살 때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네네네. 모든 친구들이 저의 목소리를 신기해서 따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따라하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게이지가 차서 한번 크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울었어요? 네. 예, 뭐라고 안 하고 그 친구들한테 그만해라고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화가 나면 좀 울음이 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화가.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했던 것 같은데 이게 따라해지던가요? 그 주변 친구들이 잘 못 따라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여러분이 따라해주셨는데. 어설프게. 네, 권진아 씨가 제일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권진아 네. 씨가? 네. 이제 한번 모시면은 또 권진아 씨가. 네. 이진아 씨의 목소리를 따라하는. 그럼 이진아 씨는 권진아 씨 목소리를. 아, 권진아 씨 목소리를 제가 따라해 본 적은 없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 따라해 본 걸로. 네. 아니 근데 아까 언니한테 또 네. 코드도 배우고 그랬다 그랬는데 네. 언니가 둘 있으시네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네. 그 정도 조사는 제가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이 차가 꽤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자매들은 뭐 형제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목소리가 많이 비슷한데 진아 씨랑 언니들 목소리는 또 어때요? 그렇게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언니들 목소리도 좀 여린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언니들과는 좀 어떤 자매예요?
언니들이랑요. 네. 나이가 10살, 11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차이 나는구나. 네, 약간 엄마 같은 좀 그러겠다. 네. 네. 오히려 언니들도 진아 씨를 좀 이렇게 딸처럼 느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언니들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키우셨다고 벌써. 네. 존칭을. 네. 네. 그래서 네,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언니들도 다 음악을 좋아해요? 네, 좋아하고 첫째 언니는 재즈 피아노도 공부해서 학교도 가고 그랬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진아 씨가 목소리 굉장히 순수한데 아까 그 목소리만 순수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친구들이 놀렸는데 그냥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셨잖아요. 태어나서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진아 씨가. 아, 이것은 좀 업데이트가 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조금 한 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럼 방송에서 시원하게 어떤 욕을 했는지 한번. 아예 방송은 조금 그렇고요. 네.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왜 무슨 일 때문에 최근에 욕이란 걸 해본 거예요? 기네스북에 등재될 뻔했는데 아쉽네요. 그러게요. 그냥 이제 친구들이랑 많이 이제 대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많이 익숙해져서 놀랐어요. 익숙해지니까 막 욕이 막 나와요? 네. 아니에요. 막 하진. 근데 사실 많이 안 하려고 하긴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랑. 네. 아, 오늘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되게 듣고 싶다. 네. 사람의 심리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너무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면은 좀 약간 기분이 좀 별로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게. 안녕하세요, 뭐. 진아 씨 목소리로 예, 목소리로 듣는 또 욕은 어떤 예, 안 어울려요, 솔직히, 그렇죠? 네,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취미는 뭐예요, 진아 씨는? 남는 시간에 주로 뭐 일 안 하고 스케줄 없을 때는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에 운동을 조금 하고 있어요. 어떤 운동이요? 헬스요. 헬스. 헬스가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기구들이 있죠. 네, 요즘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자신 있는 그 기구들 중에 어떤 게 좀 해본 것 중에 이건 나랑 좀 맞더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전신 운동 같은 게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스쿼트라던가 이런 거 너무 어렵고 좀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거는 쉬운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제 취미는 소품샵 구경하기입니다. 아, 소품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그리고 요즘 스티커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뭐 지금 벌써 이제 꽤나 된 그 유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아요, 그렇죠? 네. 찍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하나도 재미없다가 요즘에 갑자기 재밌어졌어요? 네, 재밌어져서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계신데요. 서민우 씨가 아까도 네, 기다리고 계신다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분이 목은 안 빠지셨나 봐요. 메시지 주셨어요. 이 멍청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쁜 아이구나 뭐 이렇게. 나쁜 아이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나쁜 땡땡. 네. 모르겠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부추기는 것 같아서 자꾸 뭔가 물들이는 것 같아서 안 좋은 쪽으로. 네. 네. 멍청이 정도는 뭐. 네, 멍청이는 욕 네. 아니죠. 그렇죠. 멍청이 정도는 뭐. 네. 귀여운 말이죠. 네, 귀엽죠. 네. 자, 오늘 또 이진아 씨를 저희 라디오 버스킹에 또 모셨는데 라디오 라이브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곡으로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는 이렇게 모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을 골랐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좋죠. 그래서 정말 많이 아실 것 같은 노래는 냠냠냠이라는 노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혹시 같이 약간 이제 조금 이렇게 따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마음속으로 불러주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이브 석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자, 냠냠냠을 라이브로 저도 라이브로 이렇게 바로 옆에서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오늘 진아 씨 오셔서 이 노래를 또 듣게 되네요. 자, 우리 진아 씨의 냠냠냠을 박수로 큰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냉장고에 담아두면 안 돼. 아직까지 숨겨두었던 너의 무관심한 그 표정들 이제 더 이상 괴롭지 않은 하나하나의 기억. 냠냠냠냠냠 너의 기억을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너의 미소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어제를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우리 사랑을 다 먹어버릴 거야. 진아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냠냠냠 듣고 오셨어요. 진아 씨 그냥 거기 계신 김에 다음 곡을 그냥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네, 다음 곡을 바로 또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좀 몸이 좀 약간 풀린 듯한데요. 바로 다음 곡을 또 준비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아니 저 근데 왜 다들 따라 하실 줄 알았는데 아 제가 그걸 못했네요. 저만 되게 혼자 냠냠 근데 이진아 씨는 너무 되게 아름다운데 저는 약간 냠냠냠이 약간 개걸스러운 냠냠냠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약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었어요. 네. 아닙니다. 저 정현님 완전 팬이어가지고. 아이고. 어쨌든 웬만하면 예, 왜 다들 안 따라 부르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진아 씨 혼자 냠냠냠을 하는 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곡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 곡은 70~80년대 노래 중에서 골라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여러 곡을 고민하다가 네. 마법의 성을 골라봤어요. 마법의 성이요. 네, 김광진님의 네. 아 너무 좋죠. 아니 정말 찰떡인 선곡이 아닐까 싶은데 어디서 불러본 적 있어요? 이 노래를 제가 네.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서 처음입니까? 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진아 씨가 마법의 성 부른다고 하니까 진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또 한번 큰 박수로 이즈나의 라이브입니다. 마법의 성 전해드릴게요.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굳은 다짐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끝없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 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비자의 라이브였습니다. 마법의 성 듣고 오셨어요. 아 참 되게 맑아지는 기분인데요. 이정옥 씨가 진아님 노래는 일상 속의 노래인데 독특하고 재밌고 좋아요 하셨고, 박종옥 씨는 진아님 목소리가 마치 디저트처럼 달콤하네요. 마카롱 같아요. 진아님 목소리가 정말 마법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내 노래에 빠져들 것이다 라고요. 김혜련 씨는 피아노 소리도 진아님 목소리랑 닮은 듯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잘 동행하면서 걷는 듯한데 연주와 노래였죠. 2307님께서 어쩜 목소리가 저리 이쁠까요? 피로가 사르르 풀려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웬만한 사람들이 들으면 네, 약간 저처럼 이렇게 속된 사람도 뭔가 이렇게 좀 맑아지는 기분이거든요. 아니 속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형님. 진아 씨 농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되게 순수해요. 네. 이현주 씨가 맑다 맑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그러니까 다들 막 이런 그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유미경 씨는 냠냠냠 가사가 너무 이뻐요. 목소리만큼이나 하셨고. 감사합니다. 9841님의 메시지는 한번 직접 읽어주실래요? 입시를 갓 끝마치고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20살 학생입니다. 입시하면서 진아님 음악에 깊은 위로를 받았고, 건반 공부하면서 진아님이 저의 롤모델이 되어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해요 진아 웅니.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진아 웅니. 진아 웅니. 여기 와 계시나요 혹시? 아 네, 왠지 그러신 것 같아서. 우와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또 롤모델이셨는데 이렇게 앞에 바로 하필 또 바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아이고 제가 롤모델이라니. 너무 기분 좋으시겠어요.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164님께서 제가 9살 때였는데요, 진아 언니가 처음 독특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부르시던 시간아 천천히가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LP카페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오는데 오늘 방청 통해 직접 진아 언니 만나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하셨는데. 이분도 와 계시네요. 어디 계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엄청 머리가 예쁘세요. 자, 싱어송라이터 이진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오늘 이진아씨와 라디오 버스킹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려드리는 곡은 진아씨의 신청곡입니다. 신청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이 노래는 제가 요즘 제 주변 친구들이 카펜터스에 한창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펜터스 노래를 저도 좋아하고 싶어서 듣다가, 근데 너무 또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고, 근데 저도 듣다 보니 정말 이만큼 좋은 명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본 노래입니다. 네. 어떤 곡이라고요? 카펜터스의 Sing입니다. 같이 들을게요. Sing a song. 네, 카펜터스의 Sing 듣고 오셨습니다. 광고 듣고 오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바로 마이크가 열렸네요. 진아 씨, 제가 듣기로는 진아 씨가 라이브 할 때마다 네. 연주도 그렇고 늘 되게 항상 새롭고 다채롭다고 들었거든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피아노를 정해놓고 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형식은 비슷하게 치는데. 그래요? 네, 조금씩 다르게 똑같은 거 또 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재즈 같네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네. 진아 씨. 네. 재즈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재즈요? 재즈란 말이죠. 재즈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아, 안 넘어가네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이 말하면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진아 씨가 이렇게 어려 보이시는데 결혼을 하셨어요? 네. 결혼 언제 하셨어요? 결혼을 제가 29살 때 했어요. 2019년에 스물아홉이 아직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스물아홉이 너무 지난 건가요?
네. 그렇죠. 지난 아니 결혼하고 나서 음악적으로 좀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아, 좀 더 뭐랄까 안정감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좀 더 포근하고 행복한 느낌으로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남편분도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시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때 뭐 독특한 게임을 하신대요. 네, 가끔씩 합니다. 무슨 게임이에요? 뭐 풍경이나 그런 어디 놀러 갔을 때 이 하늘을 보고 이건 무슨 길까? 뭐 이런 식으로. 아, 무슨 키일까? 네, 무슨 코드일까? 뭐 이런 농담을 가끔 해요. 그래서. LP 카페는 무슨 키예요? LP 카페요? 네. LP 카페는 G키 같아요. 아, 그래요? 네. G키, 왜 G키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갈색이잖아요? 네. 그래서요? 아, 갈색이라서? 네.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저가.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귀엽게 재밌게 노시는데, 진짜 찐 뮤지션 부부신 거죠? 얼마 전에 근데 뉴욕으로 여행을 가셨죠? 네, 네, 맞아요. 꽤 길게 가셨던데? 네, 50일 동안 여행을 갔어요. 혼자 가셨어요? 네, 혼자요. 왜 혼자 가셨어요? 아, 남편분이 되게 서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되게 근데 그 50일이라는 시간을 정해준 거는 남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뭔가 들었어요. 네.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뭔가 라디오도 제가 DJ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애프터클럽을 네,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양해를 구해 주셔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직접 녹음도 하고 네 그래서 50일 동안 혼자서 미국 여행을 했어요. 아니 안 그래도 그 뉴욕에서의 일상 브이로그가 올라왔던데 네. 사실 뭐 그냥 여행이라기보다는 나의 번아웃 극복기 슬럼프를 극복하러 간 거였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조금 뭔가 이거 다 해서 뭐해 막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열심히 이랬는데 그 열심히가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목표도 뭔가 갑자기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 좀 환기가 되고 다시 힘을 찾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곡도 새로 쓰고 싶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서 좀 곡을 좀 쓰셨습니까? 어떻게? 근데 이제 네. 가사를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가사를 많이 썼어요? 네. 뉴욕에서 살아보는 거 좀 어땠어요? 하루 루틴을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루틴이 보통 원래 제 이상은요. 아침에 조깅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뉴욕 분들이 아침에 그렇게 조깅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세 번 했어요. 50일 동안. 세 번 했고요. 그리고 세 번은 하셨네. 네, 세 번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공연을 다 계속 보러 다녔어요. 공연을 보러 다니셨고. 네, 공연이 10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카페들이. 그래서 거기서 3번 가고 저기에. 네, 그래서 네, 많이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 뉴욕. 네. 아,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세요? 네. 너무 좋아요. 가서 저도 조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조깅이 생각보다 조금 거리가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진아 씨가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또 그러면은 공연도 보러 다니시고 또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이 있다면요. 왜 가사를 또 가사의 영감이 어느 순간에 또 떠올랐을지도 궁금하네요. 그냥 이제 뭐 어딘가를 걸어 다닐 때 많이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가사도 떠올랐고 그냥 뭔가 영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내가 음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찾고 온 것 같아요. 굉장히 성공적인 여행이었는데요. 네, 성공이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너무 부담을 갖지 말자. 일단 그 마음이 제일 1번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부담을 가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부담감을 내려놓고 인생 자체가 선물이니까 선물처럼 살아가자. 즐겁게 그렇게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어이, 뭐 깨달음을 얻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참 너무 행복해요. 아니, 저 피디님, 저도 뉴욕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 깨달음을 얻고 싶네요. 아니, 뉴욕 브이로그에 보면은 네. 너무 귀여운 라면송이 나오는데 그거 잠깐 불러주실 네. 수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부를까요? 노래만 부를까요? 피아노를 칠까요? 뭐 노래만 부르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네. 진아 씨가 주인공이니까요. 잠시만요. 뭐 춤추시면서 부르셔도 네. 되고 뭐 다 됩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부를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네, 되게 짧고 귀여운 노래예요. 제가 라면 가서 라면을 많이 먹었거든요. 물가가 비싸가지고. 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나는 땡라면이 왜 이렇게 좋을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나는 여행만 오면 라면을 찾을까? 반가운 국물, 반가운 향기, 포장지도 정말 뜯고 싶게 생겼지. 왜 나는 여행만 오면 라면이 좋을까? 뭐 이런. 되게 가벼운 네. 아, 이게 그 거기서 그. 저기 매운 라면 있잖아요. 그 라면에 대한 그 땡으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 광고송으로 좀 네, 써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광고주분들, 네, 지금 이 노래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너무 귀엽네요. 라면이 막 귀엽게 땡기는 느낌이에요. 아, 라면이 정말 맛있었어요. 네, 진짜. 네, 뉴욕에서 조깅 세 번 하고 라면만 거의 드시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깨달음을 얻고 오셨다는 거. 자, 진아 씨, 아 이제 벌써 진아 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아, 네. 너무 아쉬운데. 오, 너무 빨리 갔네요. 그죠. 네. 다음에 뭐 한번 또 놀러 오세요. 네, 초대해 주십시오. 저희 라면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네. 부셔먹는 것도 좋아해요. 와, 부셔먹는 거 좋죠. 자, 청취자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좀 이진아 씨 계획들 뭐 짧게나마 좀 알려주세요. 네, 아 너무 이렇게 직접 만나서 감사하고 반갑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음악을 재미있게 즐겁게 할 테니까 곧 앨범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아유, 저희 부담 안 드려요. 네. 천천히 내세요. 그래서 그래서 언제쯤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네. 감님 가져주시고 브이로그도 가끔 하고 있으니까 아우. 나와주시고요. 아, 그거 좋네요. 네. 또 초대해주세요. 정엽의 LB카페.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애프터클럽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진아씨 오늘 라이브 뭐 너무 아름다운 연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라디오 버스킹의 이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아 씨 보내드리면서 저는 노래 두 곡 듣고 올 건데요. 네, 먼저 챗 베이커입니다. My Funny Valentine 듣고 올게요. My Funny 에러 에러 에러